오늘의 요리 총각김치와 파김치를 다시 살펴볼까요? 총각김치는 먼저 씻은 총각무에 천일염을 뿌려 칼집을 낸 풋고추와 함께 1시간 반 정도 절이고 위아래를 뒤집어 1시간 반 정도 골고루 절여주세요. 절인 총각무와 풋고추는 3번 정도 헹궈 30분 정도 물기를 뺍니다. 물기 뺀 총각무와 풋고추에 고춧가루를 골고루 묻히고 찹쌀풀, 멸치액젓,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설탕을 섞은 양념을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먹기 좋게 썬 쪽파를 고루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통에 담아 비닐을 덮어 서늘한 곳에 3일 정도 두었다가 20일 정도 냉장 숙성시키면 총각김치 완성! 파김치는 우선 깨끗이 씻은 쪽파에 천일염을 뿌려 1시간 정도 절인 뒤 위아래를 뒤집어 1시간 정도 골고루 절입니다. 절인 쪽파는 한 번 헹군 뒤 물기를 빼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멸치액젓, 찹쌀풀,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설탕을 섞은 양념에 물기 뺀 쪽파, 부추를 살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보관통에 담아 비닐을 덮어 서늘한 곳에 3일 정도 두었다가 20일 정도 냉장 숙성시키면 파김치 완성! 오늘의 요리 총각김치와 파김치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 자, 맛있는 총각김치와 파김치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네, 자 맛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보기만 해도 꼬물 밥도 있어요. 야, 이것만 있으면 진짜 밥은 뭐. 네, 자 그러면 총각김치는 알타리무죠. 알타리무 먼저. 야. 아작아작 이 무 특유의 시원한 맛, 네? 그 짭조름한 맛, 네? 야, 여기에 이게 비장의 무기 아닙니까? 네. 이 풋고추인데요. 야, 이거 선생님. 네. 아,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따로 내도 될 정도로 잘 본연의 맛이 있습니다. 약간 소박이처럼, 네. 그죠? 네. 네, 그런 맛이 나요. 이거 또 아주 별미인데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이 파김치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밥 없이 김치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어요. 자, 파김치입니다. 파김치가 조금 더 뭐라 할까요? 그 특유의 톡쏘는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더더욱 좀 입맛을 살리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지금 이걸 이렇게 한 젓가락씩만 먹고 내려놓는다는 자체가 요 입맛 당기는 그 총각김치랑 파김치를 너무 속상합니다. 아, 정말 맛있고요. 자, 어제 오늘 선생님께 이렇게 김장김치 담그는 비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선생님의 비법들을 여기다 쫙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향긋한 부추와 씹는 맛이 좋은 무말랭이가 만난 별미 김치, 달큰한 맛에 입맛 돋는 부추김치와 아삭하고 상큼한 오이가 가득, 톡 쏘는 국물에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오이 물김치, 기대 많이 해주세요.